때 완전히 맨 처음에는 내가 꼬랑지뼈에서 풍선이 있다라고 했잖아. 완전히 드랍했을 때는 여기 시츠본에 풍선이 해서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그림에 있는 사람도 다리가 뒤로 밀려 나갔어요? 안 나갔잖아. 그래서 햄스트링이 튼튼해야 돼. 이미지를 갖다가 시츠본에서 풍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려가라는 거지. 그리고 이게 릴렉스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가갖고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그럼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네. 됐습니까? 옆에서 내려갔잖아. 복근으로 앉아서 그런 거다. 복근으로 해서 안나방으로 가야 돼. 절대로 팔 뒤로 가지 말라고. 안나방으로 가서 그 다음에 얼굴 드랍 하면은 이렇게 될 일이 없는데. 일어날 때도 하나 올라가야 되는데 너는 하나 올라가다 갑자기 여기는 건너뛰고 여기 등부터 올라가. 그러니까 이 이치 버티브라 하나를 갖다가 네가 여기를 못 느끼고 있는 거야. 앞으로 캄블레만 할 거야. 아 멀리 봐. 일단 시작으로 한. 근데 이봐 이게 맞는 자세야? 너무 앞으로 쏟아져 있는데. 네가 발바닥 지금도 너무나 억지로 턴아웃을 하고 있어. 괜찮아 지금. 오케이 멀리 봐. 지금 이게 맞는 자세예요? 근데 표백본이 너무 쏟아져 있어. 그렇지. 복근을 쓰라고. 네가 여기다가 손 좀 대봐. 네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가 아니라 그래서 복근을 딱 잡으라고. 지금 힘들어갔지. 이렇게 힘을 잡아야 되는데 너는 이거를 놔버렸어. 놔버리지 말고 그렇지만 엉덩이는 힘주면 안 돼. 오케이? Please do not hold your buttocks. 엉덩이 힘을 주면 안 돼요. 그냥 오로지 나는 이 서 있는 자세에서 복근만 잡히지. 그래서 transverse abdominal을 딱 잡으라는 거야. 그거를 잡고 캄블레를 해야 돼. 자, let's go. 지금 앞으로 너무 쏟아졌는데. 네가 퓨빅본을 내리라 그러니까 너무 anterior가 됐어. anterior은 아니야. 오케이. 자, 캄블레. 뒤로. 태어본에 풍선이 있다고 하면 잠깐만 뒤로 빠지지 말고 이때 간격 이거 팔 좀 앞으로. 그래서 이 견갑골 쫙 펴고 그다음에 더 이상 못 버틴다 하면은 손을 천천히 내리고 아 뒤로 또 빠진다. 오케이 얼굴 드랍. 얼굴 드랍 무슨 말인지 몰라. 지금 여기 또 올라가잖아. 그리고 시츠본이 저 풍선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무릎 느슨하게 해라. 무릎을 아예 느슨하게 해. 무릎을 아예 구부려봐. 얼굴 드랍. 왜 여기가 자꾸 올라가지? 지금 이게 암호야. 너 지금 안나방을 하니까. 얼굴 도리도리 해봐. 오케이. 어깨 힘댔어? 오케이. 그 다음에 척추 하나씩 올라와. 하나씩 너는 빨라. 여기가 먼저 올라오네. 하나씩 오로지 척추에다만 신경 써. 하나씩 옳지. 지금 좋아요. 하나씩 다리 뒤로 빠지지 말고 몸 똑바로. 그렇지. 하나씩